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한번 실제로 기체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 30 안에 있는 레이저 포인터 측정기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지형 좌표값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열화상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수색이나 구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 고주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트리스 30 써멀 M30T라고 하는 제품을 테스트해보러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죠. 저도 이렇게 우비를 쓰고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M30T의 슬로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 매트리스 30T의 슬로건은 일상의 히어로들을 위한 드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히어로들, 경찰, 재난안전, 소방, 이런 분들이 이 M30T와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재난지역에서 수색 혹은 구조 활동에 이 매트리스 30T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30T의 티저 영상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험지 혹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이런 곳들에서 매트리스 30T가 작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한번 실제로 기체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륙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도 기체 전혀 문제 없이 출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를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기체에 장착되어진 FPV 카메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전혀 문제 없이 기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지금 재난 상황과 동일하게 임무가 아니라 수동으로 비행을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줌에서 5배줌까지 됐을 때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줌을 통해서 40배, 80배, 그리고 160배, 200배 이렇게 확대된 화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기능 중에서 이 기능 자체가 그 수색 구조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신 기능일 것 같은데요. 열화상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 RGB가 아니라 적외선이 됐을 때 좌측에 이렇게 온도 모드를 이렇게 키면 화이트 핫, 그리고 블랙 핫, 그리고 틴트 혹은 아이언 레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바꿔놓으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화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것들이 확연하게 다르게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리 30 안에 있는 레이저 포인터 측정기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에 대해서 지형 좌표값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열화상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수색이나 구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복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착륙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RTK를 썼기 때문에 이륙한 지점과 굉장히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복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 야외에 나와서 매트리 30T 일상의 히어로들을 위한 이 드론을 재난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미션 임무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전혀 문제 없이 수행해내는 이런 드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드론들이 재난 현장 이런 곳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잘 쓰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트리 30T의 슬로건이 일상의 히어로들을 위한 것처럼 헬셀의 슬로건도 드론으로 만드는 더 나은 삶이거든요. 이런 드론들이 앞으로도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좋은 효용적인 도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리스 30 써멀 기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대표번호 1688-5343 혹은 네이버 톡톡 등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